종이에다 칼꽂아야 배신인 줄 알아? 이것도 배신이야, 임마. 학창시절 우리는 친구였고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했다. 축하한다. 난 뭐 해먹고 사냐?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벌어지기만 했고 친구는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줬다. 다시는 나한테 잡히지 마. 부럽다. 어떻게 그대를 잊어야 하는지 가르쳐준 적 없었잖아요. 혼자서 이별을 배우는 게 내게 쉽진 않죠.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좋다. 다시 너한테 안 잡혀, 임마. 시골 올렸냐? 뭐가 있어야지. 준비 중이다.
네가 자꾸 좋아지는데 어떡하냐? 우리 막 바람 필래? 우리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했다.